대한민국의 핫뉴스,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김준일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신규 주택 물량 11만 호를 공급할 방침인데요. 오늘은 서울의 부동산 막힘없이 풀릴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반갑고요. 김현미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정말 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잘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인지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전국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상승세가 0.01%였고 실거래가도 고점 대비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조 팀장님부터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 부동산 가격 지금. 지금 아무래도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패키지로 내놨고요. 특히 뭐 금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이제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도 통과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시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평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지난 1년 사이에 오른 주거비용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떨어뜨리는 것이 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고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낙관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어떻게 이제 다잡아갈 것인지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1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거는 사실이고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공급 대책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지역 주민의 여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1만 호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계획 중인 주택 공급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 2만 호, 유휴부지 발굴 및 공공시설 복합화 3만 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호, 개발 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 완화 1만 호 규모입니다. 신규 택지로 전환될 공공기관 유휴부지에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와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부지, 서부 면허시험장부지, 상암 DMC 미매각부지, 그리고 그린벨트 중에서는 환경보존가치가 낮다는 평가를 내린 노원구 태릉 골프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신규 택지 발굴 대상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릉 골프장 개발 규모는 총 1만 호,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 노원 구민이 그 장소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 있는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 재건축, 그다음에 저쪽 재개발 시키면 될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런 자연 환경을 훼손하려고 하느냐. 교통난에 대한 우려도 맞물리며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태릉 골프장. 사전 청약 발표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84 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 CC는 내년 상반기에 교통 대책 수립 이후에 구체적인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진 상황에서 서울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이 서울 주거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예,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8월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발맞춰서 지역 재개발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이거를 2028년까지 11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두 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도시 계획이 상당히 바뀌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공급 부지 중에서 유휴 부지로 이제 언급되는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암동에 원래 랜드마크 부지 아니었습니까? 거기 100층 넘는 랜드마크 타워 지어가지고 상업과 이제 그런 그 기업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그걸 주거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큰 틀에서 도시 계획 변화가 과연 준비된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지고 부지를 찾다 보니까 주민 반발도 없고 예를 들어 지금 다소 이제 유휴 공간으로서 몇 년 지속되었던 곳들을 그냥 찾아서 열거한 것이냐. 저는 후자에 가깝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어떤 유휴부지 외에 이제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단지들의 재건축을 공공물량을 넣어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형태로 이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그러면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 것인가.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걸 기대하고 장기간 보유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도 받아야지 그게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발표대로라면은 90% 가까운 추가 이익을 이제 공공이 환수하겠다라고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의 사업성이나 추진 의지를 상당히 좀 낮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 의원은 그러면은 90%를 환수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걸 어느 정도는 재건축 조합에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종상향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죠. 이제 그런 어떤 공공 재건축이 아닌 일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론까지는 저희는 물량 확대 방법으로 국민의힘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겠으나 거기서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 애초에 그 단지들이 재건축 이제 사업성이 적었던 이유는 이미 170% 180% 가까운 이제 그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아무리 300%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두 배로 늘리면은 기반시설이 또 부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맞는 지점에서 타협을 봐야 되는데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물량 공급에만 집중한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조호 팀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걸 이제 잠시 완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지금 1년에 그 수도권 그 전국에 지금 공급되는 주거가 한 40만 가구에서 5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11만 가구를 2, 3년간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걸로 과연 실제 올라가는 주거비를 낮출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정말 주거 공급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주거비를 잡겠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에 이러한 공급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라.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두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11만 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주거 공급이 주로 이제 서울 도심에 지금 여러 주거가 필요한 건데 거의 대부분 서울 외곽 지역에 이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3기 신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3기 신도시에 이제 뭐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를 대거 입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직장이 있는 도심까지 출퇴근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도심 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아무래도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나오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공재개발이든 공공참여형 개발이든 아니면 태릉부지 같은 이런 내용들은 내용상으로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도심 내에 이런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내용상 이것들을 과연 동의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찬찬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방금 김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직주 근접성이라고 보이성 얘기하잖아요. 젊은 세대가 이번에 사실 30, 40대가 부동산 구매 행렬의 어쨌든 수요층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원래 지난 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은 경기도 외곽에 굉장히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동탄, 양주 아니면 파주 이런 곳 지었는데 사실 그곳에 이제 서울에는 옛날 아파트, 바깥에 새 아파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갔던 것도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직주 근접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그 일시적으로 밖에 나갔던 수요가 이제 30대, 40대 이제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적이게 되면은 구매 수요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뭐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불야성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밖에 이제 자꾸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큰 틀에서 도시 계획도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태릉 골프장 아까 말했듯이 뭐 그린벨트를 이제 사실 훼손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건 앞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노후 아파트의 개념 자체가 한국하고 외국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에는 막 100년씩 되고 이런 그렇죠. 건물도 굉장히 네. 많은데 한국은 30년만 지나면 이게 노후화됐다. 근데 해외에서는 30년이면 아직 살만한 거 아니야? 쓸만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뭐 저도 외국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정말 100년 된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처음엔 없었으니까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맣게 1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서 계속 쓰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30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줬고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주택을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가격을 높이고 그걸로 또 소득을 계속 가꾸려는 이제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또 도심 내에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욕망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30년 언급했는데 예, 그 30년 된 주택들이 딱 공급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80년대 후반에 목동, 상계동 뭐 이런 곳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 소위 성냥갑 아파트 맞습니다. 단지들을 지으면서 예. 공급된 것인데 이 단지들의 이제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30년 됐다 해서 골조가 문제가 생긴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설계할 당시에는 아 설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이카 시대가 올까? 그 실제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나 목동 단지는 세대당 0.3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설계가 됐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거 환경이라 하면 골조 외에도 결국에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부부가 애 두 명 낳고 키우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그 당시 개념으로는 방은 세 개여야 되는데 애 하나씩에다가 안방까지 그런데 화장실은 하나여도 되잖아.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인데 젊은 세대는 또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화장실이 두 개여야지 30평대면은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골조의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이 시대에 따라 생활상이 좀 바뀐 것도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어떤 재건축 수요 외에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라든지 공간의 어떤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카드를 전부 다 세심히 검토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어찌됐든 서울시와 정부가 대규모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2030 세대가 굉장히 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청약 가능성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준호 팀장님? 그렇죠. 실제로 그동안 이제 청약을 보통 단추함이 되려면 이제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청약 기간 자체가 15년 이상 돼야만 사실 당첨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30대나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또는 생애 최초 공급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늘려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20, 30대가 반드시 꼭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주거 사다리 예, 거둬찰 예. 수 있는 기회에도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반드시 집을 꼭 사야만 내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는 멈춰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증식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서의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서울의 청년들 뭐 실태조사나 또는 설문조사 많이 해봐도 이제는 내가 뭐 이 소득으로 지금 20년 30년 뭐 벌더라도 이 주택을 서울에서 구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혼부부나 청년들 또 집 주택 많이 구매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물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의 상한을 두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분양받기 어렵고요. 분양을 받더라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맞벌이로 어느 정도 그 소득이 좀 있는 청년들이 분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도 예.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하는 주택의 형태가 사실 직주근접성이 좋고 그리고 좀 신축인 것을 선호하고 왜냐 신축 안에는 아까 말했던 생활상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저는 이 수요는 굉장히 지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분들이 서울에서 못 찾아가지고 외곽으로 나갔을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오는 물량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이 주택 특정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렇고 거긴 직주근접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쪽의 신축이 제일 지금 그 상승세가 높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지금 와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외곽에 나와 있는 수요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외곽 공동화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가장 반대가 심했던 지역이 파주나 일산 같은 어떤 더 외곽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예.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소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뭐 인구 감소도 예상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지방이 공동화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수도권이라 해가지고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몇 년 내에는 외곽 공동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공동화가 되고 도심 서울 완전 도심만 좀 이렇게 밀집이 돼 그럴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밖에다 많이 지었는데 그때 그 철학은 밖에다 짓고 광역교통망, 소위 GTX로 대변되는 이런 것들을 확충해가지고 예. 직주근접성을 최대한 해결해보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또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서울 내에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이 두 가지가 좀 서로가 좀 서로를 향해 싸우는 형태의 어떤 철학이기 때문에 예. 이건 약간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태릉 군 골프장에 대거 이제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네에서 반대 여론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거지인가요? 주거지라고 이제 근거지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정치적 근거지인데 일단 여론을 좀 전해주시고 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이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했던 첫 선언과 달리 예.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까지도 육사와 태릉 골프장 때문에 개발이 제한됐던 영역이 상당히 넓고 그리고 뭐 노원구는 아까 말했듯이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창동까지 해가지고 중공업합 단지를 싹 올려버린 동네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 및 어쨌든 뭐 일자리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휴부지가 있으면은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아파트를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나 아까 제가 기반시설 중에서 교통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두 개의 남북축밖에 없는 노원구 입장에서는 노원구의 제일 하단부에 만약에 이런 태릉 관련 주택이 이제 만 호 가까이 공급이 되게 되면은 예. 그 위로 있는 노원구 사람들은 전부 다 교통 지옥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화랑로가 좀 상습 정체 구역이죠. 거기가. 이미 화랑로는 지금 이제 뭐 그 갈매지구나 아니면 예. 뭐 다산지구 그다음에 저 별내에서 오는 차들로 매일 매일이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와 함께. 그런데 그런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주택 공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직주근접성을 얘기했는데 예. 사실. 그 신내동 일대, 태릉 골프장 일대, 그쪽 태릉 일대가 공릉동 일대가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소위 말하는 6호선 역세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출퇴근이나 강남 출퇴근 입장에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판교나 분당보다도 더 선호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서울시 개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서울시 개 딱 바로 앞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공급 부지로 선정한 거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곳에 사실 이제 뭐 사실 골프장도 그런데 어차피 민간인 접근 금지 시설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이 뭐 유지되는 것보다도 노원 구민을 위해 가지고 뭐 여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구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개발이 될 수 있다면은 다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으나 아파트 만 개는 지금의 뭐 어쨌든 노원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지요점들을 배가시키는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면은 1만 호까지는 아니고 좀 더 저밀도 개발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여론이 좀 어떨까요? 저는 저밀도 개발이라 하더라도 예, 예. 사실 정부가 이제 구호상으로 11만 호 공급 계획이라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태릉이 상당한 지금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걸 줄인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옆에 이제 지금 태릉 골프장과 더불어서 육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육사 이전 문제가 바로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육사는 보안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시설인데 당연히 옮겨가게 돼 있고 아파트 건너편으로 이제 소위 이제 태릉이라고 태강릉이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 관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장기간 기획됐던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그 부지가 활용되는 것은 찬성하겠으나 예. 갑자기 부동산 때문에 뜨거하면서 정부가 땅을 찾다 보니까 서울 시계 안에 이런 땅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계획적이고 그 피해를 왜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이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시계 바로 밖에 태릉골프장 바로 예. 해서 서울 시계만 건너가면은 갈매지구 부지 엄청 크게 있습니다 이미 예, 지금 예. 예, 거기 엄청 많이 주택 개발 되고 있고요. 다만 이건 서울시기에 내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이제 발표에 초반시키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조호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태릉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태릉 전에 신규 발굴한다고 하는 3만 3천 호가 예, 두 가지 예. 지금 가치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일단 지금 서울시내 특히 수도권 내 주택이 부족하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부지가 필요하다. 예. 이 가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너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밀화되는 문제들 지금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저희도 이제 7월에 지난 8.4대책 발표되기 전에 환경단체들이나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다 같이 그린벨트는 풀지 마라라는 사실 공문을 이제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었고 예.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태릉골프장 만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발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만 3천 호 그리고 서울에 지금 11만 호 중에 그 태릉골프장 만호 빼고 나면 사실 이게 주택 공급이 뭐 정부가 의도하는 만큼 많이 되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환경운동연합도 저희랑 같이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태릉골프장이 어쨌든 그린 벨트로서의 그 가치 그러니까 이게 그린 존이 아니거든요. 그린 벨트로서 이 수도권이 밖으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개발 제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말 양보해서 정말 예. 지금 서울 수도권 주거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해야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걸 민간 매각할 게 아니고 최대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그렇죠. 하는 게 맞다. 그렇죠. LH나 예. SH가 직접 시공을 하든가 해서 이거를 지금 사실 아직 그 주택 공급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기로는 한 절반 정도는 아마 민간 건설사에 이 공공택지를 매각해서 예. 분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 이 공공택지는 어쨌든 이제 공공이 소유한 자산인데 이걸 예. 풀어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그 절반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민간 건설사들 배만 불리고 주변에 결국 주택가격은 다시 같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이거는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그 주거 안정의 목표에도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태릉 같은 경우는 가급적 개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개발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을 공공택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태릉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도 네. 지금 그 상암동 인근에 있는 서부면허 시험장도 있고 네. 뭐 DMC에 또 다른 DMC도 있고 뭐 강남구에도 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조 팀장님? 실제 지역 주민들 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서울 시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 그 지역들입니다. 강서, 예. 노원, 강남 뭐 그런 지역들이 마포.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심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곽 지역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서라든지 마포라든지 노원 같은 외곽에 있는 지역들에 아무래도 부지들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과연 그 주택 가격 지금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막 급상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그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느냐 또는 주택을 결국 도심 내에서 공급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에서 그럼 어디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느냐를 좀 대승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외곽 지역들이 지금 배드타운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도심 지역은 또 도심 지역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살지도 않지만 그 외부에서 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너희 구, 우리 구 이렇게 그 지역의 이익을 따져서 뭐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라든가 또는 수도권 전체적인 이제 공공의 이익 형량 측면에서 봐야 아무래도 적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도심지 공급에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뭐 예를 들어 한남동에 가보면 한남뉴타운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 제일 오래된 주택들이 지금 이제 있는 그 지역들일 겁니다. 예. 사실상 도심지에서 아주 좋은 주거지라고 하는 곳들은 이미 뭐 지가 상승도 상당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는 그것이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길까 봐 좀 억제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공급 대책을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쪽 물량이 만약에 잘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강남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상위재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강남 주도의 집값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 같은 경우 용적률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뭐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예.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공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 그 뭐 태능을 지킴이 이거 네. 활동을 하시면서 예.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그쪽에 이제 생태계 조사도 제가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태적 가치는 좀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화랑로 인근의 가로수만 해도 지금 이제 보면 거기가 30년 넘은 가로수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 거고 태능 골프장에 이제 안에 진입해 보신 분들 예, 예. 같이 증언하는 바로 사진으로도 많이 보내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나무들 소나무나 이런 것들 수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존 가치라는 게 상당하고 무엇보다도 그 골프장 건너편에 이제 그 태강릉이 있는데 뭐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노력도 지금까지 기울었지만은 그 태능 골프장과 태강릉 일대에 보면은 맹꽁이라든지 어쨌든 보호종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나 정부 입장은 환경 영향 평가 환경 평가 등급을 해보니까 4, 5 등급으로 98%가 4, 5 등급이라서 보존의 가치가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예. 그런 부분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저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아까 김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벨트는 그 안에 어떤 서식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어쨌든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가지고 벨트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도 주택 공급 발표하기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린벨트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전 청약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 제도가 있고 사전 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보금자리 주택을 할 때 그 당시에 좀 먼저 이제 사전 청약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제도인데 이거를 정부가 다시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후분양으로 가는 거다 가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정부가 방향을 잡았는데 갑자기 사전 청약 제도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어쨌든 서울시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제 막 오르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뭐 세제부터 뭐 지금 공급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임대차 관련된 대책들 종합적으로 내고 있는데 저는 그 대책 중에 이제 하나로 이게 밝혀된 거 아닌가 싶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20, 30대들이 패닉 바잉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택 수요가 당장 있진 않지만 여기서 지금 전세 사는 것보다는 주택을 사야 주택가격이 더 지금 오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여기가 정말 막차 탈 수도 있다라는 예. 이런 지금 간절함들이 있다 보니까 주택을 사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실제 이 청년 세대들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진짜 주택을 못 사면 못 산다라는 막차에 몰려 있다 보니까 패닉 바잉을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좀 억누르뜨리기 위해서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내놓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거는 정부가 그동안 후분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던 정부 정책 방향과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물량을 이제 소위 말하는 락인이죠. 그러니까 묶어두겠다라는 것이고 예. 여기에 예를 들어 사전 청약에서 청약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이제 그 수요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아직까지 예. 주택을 청약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의 압력 좀 강한 압력은 좀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예. 쌍무적인 성격이 없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뭐 공모주 한다 그러면은 예. 실제 그 돈을 지불할 의향은 없어도 어떻게든 돈 끌어다 넣어가지고 다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대 1, 1000대 1 경쟁률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쨌든 사전 청약 물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거기다 넣어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또 그런 분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 이 사전 청약을 통해가지고 일부는 또 이제 분양이 될 텐데 그러면 바로 그게 로또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럼 과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모양새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청약을 할 것이냐 아니죠. 그땐 또 빠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사이드로의 베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약간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방식 자체가 내 기회를 박탈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지금의 공공주택 청약에서 사전 청약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예, 예.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 사전 청약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쳐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보면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세율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예. 실수요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또 추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럼 애초에 처음에 아주 진지한 의사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탈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그렇군요. 상황 속에서. 내가 왜냐? 나는 진짜 살 생각이 있고 사전 청약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 내가 이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더 큰 돈을 부담해야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전 청약은 그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실제 우려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지금 이게 어쨌든 도심 내에 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다 보면 아무래도 3기 신도시라든가 외곽에 공급받은 주택보다는 입지도 훨씬 좋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히 가격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건지 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물량하고 공공분양 물량, 민간주택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받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정말 주택가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나중에 가서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대출도 땡기고 뭐 정말 영끌해서 분양가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권이 날아가는 또 이런 문제도 청약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예 여기에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사전 청약이 반드시 필요한가 네, 그리고 거기에 사전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장치를 갖추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토론을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오늘처럼 두 분의 의견이 합의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의견 일치가 많이 되죠. 어쨌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값 안정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게 두 분의 그 일치된 의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공급 확대책 중에서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 확대 방안도 있는데요. 공공 시행사로 참여해 일정 물량을 공공 임대로 공급하면은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많은 이제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7만 가구를 지금 공급한다라는 게 서울시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신청한 곳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조 팀장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이제 두 토론자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상당한 많은 이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남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의 집값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는 공공이 하는 사업들이었어요. 이걸 예. 자율화한 지가 불과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공적 제한, 공적인 여러 가지 자원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공공사업의 성격에 가깝고 저희는 지금 이게 민간 시행자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준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분양가를 부풀려서 또는 건축 시행 가격을 부풀려서 이제 최대한 네. 수익을 많이 땡겨가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한데 저희는 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도심 내에서의 조합들이나 이런 데는 예. 정권 바뀌면 어차피 또 규제 풀릴 텐데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 2, 3년 있으면 정권 바뀔 수도 있고 예. 어차피 이거 자기네들이 지금 뭐 1,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서 실제 규제 완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데도 있고요. 수익성이 나는 데는 그렇게 할 거고요. 실제로. 예. 그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에 정말 수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40년 돼서 이런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이 참여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풀리고 집값이 뻥튀기 될 거라는 기대가 조금만 있어도 예. 많이 참여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책의 성패는 결국에 문재인 정부나 그 다음 정부까지도 과연 일관되게 메시지를 그렇죠. 줘야 일관되게 된다. 예. 수도권 집값을 여기서 잡겠다 또는 여기서 더 내리겠다 또는 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여기서 더 이상 풀지 않겠다라는 예. 정확한 메시지와 일관된 메시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사실 30년 전 주택들 정도가 이제 대상자들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예. 용적률이 170에서 200 사이에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것을 400%까지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공공재건축을 가는 것인데 예. 아까 말했던 것은 기반 시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400%까지 올려줄 수밖에 없고 보통 한 275에서 300 정도까지만 가도 재건축은 이제 사실상 사업성은 생긴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4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그 나머지 100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공 물량으로 돌려가지고 공공 임대라든지 다른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미묘한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기반시설에 400, 지금 이제 기반시설이 늘어나, 학교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통시설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부담해야 되는 용량만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꾸로 이제 기대심은 올라가고, 다만, 이번 정부가 아니면 달릴 수 있겠지라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대기 심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초기에는 상당히 좀 있다고 느꼈는데 예.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그 반대 효과도 이제 사람들이 체감하게 되면서 실제로 추진하는 단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상계동에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있지만은 한 개 단지도 지금 공공재건축에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나오는 단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시범 모델 케이스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예. 시범 모델 케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소셜 믹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아니면 청년들의 입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정책이다라는 예. 게 평가가 되면은 이거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후죽순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첫 삽을 뜨기에는 다들 아까 말했던 이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아까 예. 지금까지 뭐 20년 기다렸는데 10년 더 못 기다리겠어? 뭐 이런 심리가 동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정부가 오히려 물꼬를 예. 트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더 밸런스를 수익성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나. 나중에 이게 성공적인 방식으로 입증되면은 예. 공공성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좀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첫 삽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시범 사업 케이스가 중요하다. 근데 그걸 만들기에는 지금 정부의 의지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공급과 수요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인데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분양 모델이 서울의 주거 안정화에 어떻게 작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방안 이후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등장하며 서울의 전월세 시장에 파동이 일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집값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집주인들로 하여금 월세 전환을 재촉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보장했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주 수요가 대거 발생해 전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가운데 지금의 오름세와 매물 품귀가 앞으로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갈 곳을 잃은 서민들입니다. 규제의 후폭풍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실거주 수요자를 위한 방안으로 지분 정립형 주택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분양 모델로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 세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 물량에는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향후 민간주택 건설 시장에도 장기 거주를 통한 자가 보유 및 자산 형성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민간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 부동산 정책의 틈새에서 서울 시민의 주거 플랜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임대차 3법이죠. 일단 임대차 3법은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진작에 처리해야 될 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사실 외국의 이제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 70년대부터 이와 비슷한 정책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은 이제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장하거나 아예 예.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속 보장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건데 사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계속 거주하고 있는 평균 기간이 3.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희는 4년보다는 사실 더 많은 기간, 6년이나 최소 10년 이상 계약갱신 기간이 좀 보장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4년으로 그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위원은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건 원래 저희가 2년으로 정할 때도 그때도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사실상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으로 그렇죠. 늘어났죠. 89년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해외 사례와 다르게 이제 전세와 결합돼가지고 임대차 보호제도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지난 한 20년만 생각해본다 하도 이자율의 변동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주택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임대시장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상황 속에서 그 불확실성 대신에 이제 어떤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반발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까 말했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물론 상향 리스크도 포함이고 하향 리스크도 포함입니다만 그 네. 모든 것은 이제 임대인의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거기에서 원래 이 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저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에 대한 반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와의 예. 결합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세와의 결합 예, 좀 약간 다른 나라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임대차 시장이 조금 약간 뭐 불안정하다 요동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SH 김세용 사장이 로또 분양 예방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평가를 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게 지금 약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분양가의 20%에서 40%를 먼저 돈을 내고 이거를 향후에는 20년 정도 이렇게 적금 붙듯이 돈을 내면서 이거를 내 집으로 마련한다. 이런 모델인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조 팀장님은? 또 20, 30대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모아놓은 자산 자체가 없으니까요. 뭐 결국 대출받지 않으면 주택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이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일단 구입하되 이제 오랜 기간 분할해서 예. 이제 내는 방식인데 결국 이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적은 자본으로도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10년이나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예. 이 주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거거든요. 지금 이 공공주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라든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로또 주택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그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한 4대배 정도 뛰었어요. 그게. 그렇죠. 예, 지금 뭐 용산 정비청이라든가 태릉부지 이런 데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지금 당장 팔지 못하도록 10년이나 20년간은 거기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장치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네요. 이준석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물량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급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출에 대한 이게 대체제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예. 제약 조건이 좀 더 많죠. 예를 들어 나중에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도 좀 어려운 분도 있고 갑자기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이미 낸 지분 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 구매 수요를 상당수 흡수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는 아까 예. 말했듯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려 그러면은 오히려 뭐 실수요자 위주로 해가지고 예. 대출 규제를 최대한 풀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대출이 또 주택가격의 상승에 또 영향을 줄까봐 지금 정부가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그럼 말 그대로 그거는 생애 첫 주택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대출 규제를 좀 유지하되 생애 첫 주택에서 이미 좀 풀어주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은 예. 최대한 지금 이 지분 그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거는 소위 한 80, 90%까지도 사실 공공 지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 영역이 공공 지분이든지 아니면 대출이든지 만약에 다만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부담하더라도 주택을 사가지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인식만 있으면은 좀 안정이 될 거겠다. 저는 이거 오히려
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델을 저는 보면서 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30년 정도 장기간 모기지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주택을 소유를 하는 이런 방식을 아마 서울시나 이런 데서 좀 도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리고 이 SH공사에서 이런 추진하는 지분적립식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환매 조건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 주택을 나중에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공공의 영역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싱가포르식 HDB 방식의 이제 사실 그렇죠. 공공주택 공급 방식인데 이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고려해볼 수 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저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굉장히 많이 나가셨는데요. 예전에 보수 진영에서는 그거 좀 반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원래 보수가요. 예. 그 이관유도 그렇고 싱가포르에 예. 박정희도 그렇고 또 뭐 예. 밀어붙이든 밀어붙입니다. 그렇군요. 예. 따뜻한 보수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이 정말로 좋은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부터. 예, 주택은 꼭 실거주 목적으로. 네. 주택은 꼭 실거주 목적으로. 이준석 의원도 지금 주택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정치를 계속 하게 된다면 네. 제 부동산 그 구매 내역은 30대부터 모든 국민들이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예. 아까 말했던 30대의 딱 스탠다드한 생각, 예. 신축 아파트 내 고향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김조호 팀장님 화끈한 한마디 하시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준석 의원님 제 차면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주로 주거단체들하고 내세우는 구호 중에 그게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고 바이가 아니고 리브다 네. 사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전세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게 받을 땐 좋지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게 결국에 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주택을 계속해서 뭐 사고 파는 이런 상품의 것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또 실거주자들이 정말 10년, 20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주거환경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또는 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집으로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주거난민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듭된 정책 변화로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주거 불안정을 겪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부터 정책 당국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